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른바 국악팝 또는 조선팝이 인기입니다. 최근 국악팝을 선도하는 밴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전에 전주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 현장을 권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홍룡과 성춘향의 사랑을 말하는 대목인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전자기타와 드럼, 건반 같은 현대 악기의 반주에 맞춰 대중가요로 거듭났습니다.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악팝 또는 조선팝으로 불리는 장르입니다. 국악의 고정관념을 깨는 음악이 관객들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을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신선감이 들면서 우리 K-팝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국악인 출신의 서도를 중심으로 한 서도 밴드는 국악팝의 미래로 평가받습니다. 이 서도 밴드가 소리의 고장인 전주를 찾아 복원된 전라 가명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 전통의 기반으로 된 이 음악들이 대중화된 정말 음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장르고요. 사실 크로스오버 이렇게 퓨전 이렇게 봐주시는 것보다 그냥 저희의 음악으로만 봐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국악팝을 기반으로 전주 등에서 찍은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은 유튜브에서 5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인기를 얻고 있는 국악팝. 전주시는 지속적인 공연 개최로 소리의 고장답게 국악팝의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